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31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참을 수 없어인데요. 어떨 때 쓰는 표현인지 상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 살쪄서 보기 싫은 내 모습.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쇼불려. 시작. 쇼불려. 쇼불려. 쇼. 쇼. 받을 수. 근데 뿌려 없다 쇼 뿌려 쇼 뿌려 받을 수 없다 즉 이거를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는 중국인들이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쇼 뿌려 쇼 뿌려. 자, 그리고요 이럴 때 이제 쇼 뿌려 이걸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뒤에 있는 이 뿌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뿌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예전에 이거 배웠는데요. 저도 중국어 좀 배웠는데요. 이거가 이렇게 읽던데요? 이렇게도 읽죠. 이게 글자가 되게 쉽고 그러니까 여러 개 돌려 쓰는 거예요. 소리가 두 가지로 나는데요. 이렇게도 읽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요렇게 읽히기도 해요. 중국어에는 이런 글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리가 간혹 두세 개로 나뉘는 다음 자가 있거든요. 얘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인들에겐 쉬워요. 왜냐하면 이 글자는요. 우리가 완료하다 할때그 료자예요. 료자에 가까운 건 려, 료, 료, 려, 료, 료, 려, 려. 그래서 요거는 한국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음을 이해하기에는 좀 좋죠. 그래서 려, 려가 료, 요거 요 같은 말인데요. 요렇게 뿌리아오가 붙고 그 앞에 동사가 있으면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할수 없다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취부려, 취부려. 갈 수가 없다라는 불가능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吃不了, 吃不了, 먹다, 먹을 수 없다라는 불가능의 표현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마실 수 없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마시다는 허예요. 마시다는 허. 그러면 마실 수 없겠어요.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허부려. 맞아요. 허부려. 자, 그리고 제가 뭔가 여러분한테 비밀을 말하고 싶어요. 슈어 하고 싶은데, 아, 안될것 같아. 나 말하면 진짜, 나 진짜 말하면 잘려. 저 진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 진짜 말 못하겠어요. 저 말하다는 증거로 슈어예요. 근데, 저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수 없겠다 말해보세요. 맞아요. 슈어부려. 슈어부려. 그 다음에 듣다는 팅이에요. 듣다는 팅인데요. 제가 노래를 불러볼게요. 노래를 불러볼게요. 뭔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너무 시끄럽게 불려. 학교 동이 땡땡땡!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팅부려, 팅부려. 정말 들을 수가 없겠어. 이렇게 뭔가를 불가능해. 할수 없겠어. 할 때는 뭐뭐뿌려. 뭐 뿌려 이렇게 쓰시면 그게 다 불가능의 표현이 돼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뿌 자리를 더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이까지 하면 또 너무 머리 아프니까 요건 책으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또 요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또 공부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쇼부리아오를 배운 김에 쇼부리아오를 배운 김에 어떨 때이 쇼부리아오 쇼부리아오를 많이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날이 너무 더워. 근데 더운 정도가 사람 환장하게. 그러면 더운 정도가 热的 쇼부려 热的 쇼부려 热的 쇼부려. 지금은 겨울이라 가지고 되게 춥잖아요. 그러면 추운 정도가 冷的 쇼부려 冷的 쇼부려 쓰면 됩니다. 热的 쇼부려 冷的 쇼부려. 그 다음에 아파 가지고 죽겠으면 疼的 쇼부려 疼的 쇼부려 아파 죽겠어 疼的 쇼부려. 자, 마지막 气 아까 이거 뭐라고요? 이 气가 치, 뭐 화가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치너 쇼부려 막 승진해가지고 죽겠어 진짜 돌겠어 할때치너 쇼부려 치너 쇼부려라고 쓸수 있고요. 알고 있는 다른 형용사가 있다면 어떤 거든 써도 괜찮습니다. 热的受不了，疼的受不了，气的受不了。 혹은 뭐 여러분들이 막 채팅을 하는데 너무 느려. 근데 답답해. 아, 실제로는 아니에요. 너무 느려. 그러면 느리다. 만, 우리 만조 할때 배웠어요? 만, 더 쇼부랴. 너무 느려가지고 진짜 못 기다리겠어요. 실제는 아니에요? 만, 더 쇼부랴. 그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으면 快的 쇼不了, 快的 쇼不了라고 아 너무 빨라서 제가 지금 참을 수가 없어요. 완전 빡치네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快的 쇼不了, 어떻게든 뭐뭐不了 할수 없는 거고요. 쇼不了는 내가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덩더 쇼부려 진짜 아니면 뚜어더 너무 많아가지고 못 버티겠죠? 진짜 우리 공부한 게 뚜어더 쇼부려 그래서 더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요. 너무 막 어법 나오고 이러면 중국어 싫어지는데 그러면 또안 되니까 뚜어더 쇼부려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은 쇼부려 한 개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진짜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下次见。